KIC에 왔습니다. KIC는 저기 그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에어소프트 샵 중에 하나예요. 그뭐 KIC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안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촬영 허가는 받았고 KIC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권총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렇게 다 다른 샵과는 다르게 핸드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EMG 샌드바이퍼네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KIC의 단점이 뭐냐니까 가격이 일단 안 붙어 있습니다. 가격은 직접 물어보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금액 그대로 파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같이 띄워놓고 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찰제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달러 금액 그대로 나오니까 그 점이 타샵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뭐 조금 단점이겠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옵션들 제가 예전에 여기 VFC의 글록류 이런 옵션들 프로암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샀죠.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옵션류가 많은 곳이 잘 없는데 여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 컴패세이더 이런 것들 정말 이쁘잖아요. 이런 컴패세이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 노즐들 이런 것들 마루이 글록 매거진인 이런 것들 이런 옵션들 정말 많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에 그 장국영 우리 영원한 형님 장국영이 나왔던 영화 있죠. 거기에 나왔던 그총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요거는 하이카파용 슬라이드인데 한번 저번에도 작년에 왔을 때도 있었는데 사고는 싶었는데 안 샀어요. 이거는 제가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이카파가 없는 관계로 구매를 안 했고 요거 와 이거는 정말 힘들죠. 콜트 금장 콜트 이 영상에 담을 수는 없는데 아 이거 실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델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브라우닝 하이카 아 이것도 색깔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총들 이런 총들 그리고 라이플드 스나이퍼들이죠. 그것도 일일이 가격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다 물어봐서 하나하나 하고 이 스나이퍼는 상당히 이쁘네요. 임장 이런 식으로 근데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까요? 그거 외에 이런 컴펜세이더들 이거는 아마 AAP용 옵션들이네요. 이거 전부 다 AAP용 옵션들 AAP를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AAP 옵션들 이런 거 사서 세트로 그냥 풀세트로 맞춰 갈수 있겠죠. 이런 것들 제가 AAP를 하나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 바렐 이런 것들 하고 여기에 요거 이런 제품들 라이플들 아마 다 VFC 것 같네요. 이거 이런 것들 마루 있고 MPX MPX네요. 이거 MPX고 그것도 MPX 요거는 MCX 요거는 그 GNG CTM이네요. 와 이거 정말 이쁜데 이거 얼마 전에 그 유튜버 분그 누구야 저거 저기 클리켓님이 리뷰하셨죠. 이거 하나 사갈까. 정말 이쁜데 요거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땡기긴 해요. 이 제품은 땡기긴 하고
이런 것들. 여기 CTM입니다. CTM. GNG 거. 3단으로 접히는 거. 어, 좀 이쁘긴 하네. 앞에도 접혀요? 앞에도 접히고 뒤에도 접히고. 어. 이거 클리키님이 얼마 전에 리뷰했었거든. 이런 식으로 라일락스 옵션들 하고 여기 AK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냐? 이거는 마루이 건가? 마루이 거 같은데요? 마루이. 마루이. 14 AP 슬라이더 이거 AP 이렇게 뭐 AP를 한 자루 더 사서 해도 이쁜 것 같은데 이쪽 안쪽은 VFC 파츠들 VFC 파츠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은 옵션들 사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없는 제품들. 그리고 그 CG 섀도우 2 쓰시는 분들은 CL 프로젝트 옵션들도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MOA 쇼에서 요거 부품들 웬만한 거 다 샀거든요. CL 프로젝터 옵션들을 다 사서 올해는 뭐 딱히 사고 싶은 옵션들은 없는데 아무튼 CL 프로젝트 옵션들 요걸로 CG 섀도우도 한정 만들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 헤파토스 옵션들 이런 것들 실제로 국내에서는 솔직히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사는 거 아니면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샷건류들 짐벌이 왜 회전됐어 그런 샷건류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딱 세팅을 해서 만들어 두셨어요. 이런 것들도 아, 총 이쁘게 세팅돼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참 이쁘게 세팅을 해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정 세팅하면은 하면서 게임에 쓰면은 정말 이쁘겠죠. 녹색으로 P90 하, 타르 신기한 총도 많습니다. AK도 이런 식으로. 아무튼 KIC는 일단 볼 게 참 많아요. 볼 게 많아서 이렇게 보고 단점은 가격이 안 붙어 있어서 가격을 물어보려면은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거가 단점인데 그거 빼고는 구입을 해서 택배로도 구입을 하면 택배로도 보내주고 또 저기 뭐야 응대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오, 지금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KIC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데 일단 볼 거는 많은데 가격이 안 붙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또 확실히 한국뿐만 아니고 뭐 대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보면 미국에 계신 분들도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약간 백인 분도 계시고 하여튼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유명한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다 유명한 샵이니까 손님들이 박자찍을합니다. 그만큼 응대도 확실히 잘 해주고 또 내가 구매를 했을 때 택배로도 보내주고 하니까 처음 대만 오셔가지고 에어소프트건을 사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GNG 그 앞에 상하 좌우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려고 하다가 가격이 한 3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동건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쓸데없는 지출은 안 하려고 참았습니다. 저희 지인분이 지금 같이 오신 분이 그 M17용 스틸 슬라이드 세트를 아주 거금을 들여서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분이 조립을 다 하고 나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샵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